안녕하세요. 오늘은 11장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초반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단원이고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지만 어쨌든 한 과정을 쭉 하고 나시면 아,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감을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1장에서는 코랩이 아니고 주피터 노트북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구글 코랩에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업로드가 되기는 되는데 거의 한두 시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구글 코랩을 사용할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클 때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이 아니라 로컬 환경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 코드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칩 클릭하셔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렇게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맥북이라서 조금 윈도우 환경과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윈도우에서도 압축 파일을 풀어주시고요. 자, 우리 주피터 노트북 사용할 때 중요한 거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다운로드 안에 있어요. 다운로드. 다운로드 안에 있고 그 안에 파이썬 메인이라는 폴더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실행하시고. 네, 이런 화면이 뜨죠. 주피터 노트북 설치 방법이나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책의 1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피터에 이렇게 많은 폴더가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접근할 수 있는 파일 폴더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금 다운받은 코드들은 이 다운로드 파일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데스크탑은 바탕화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있는 게 나올 거고요. 다큐멘츠는 이제 문서 폴더를 의미하고 다운로드는 이제 다운로드 폴더 말하는 거죠. 자, 다운로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폴더 이름 있죠? 그거 클릭해주면 이렇게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 쭉 뜹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실습용 해보겠습니다. 네, UI가 조금 달라진 게 어색하기도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이 기능들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역시 학습지를 구성을 다 해놨죠. 프로젝트 로드맵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여기 제가 다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핫플레이스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혹은 궁금증에서 출발하게 됐어요. 저는 핫플레이스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맛있는 디저트 먹고 맛집 가서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여기저기 새로운 데 가는 거 좋아하는데 꼭 그런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 대기 시간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핫플레이스에 언제 가야 도대체 내가 대기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로 분석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프로젝트 목표도 수립을 해보고, 프로그램도 구현해보고, 결과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같이 해볼게요. 자, 프로젝트 목표 수립 단계죠. 자, 목표 수립 단계에서 1번이랑 2번, 요거 두 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식의 흐름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게 제 궁금증이었죠. 핫플레이스, 도대체 언제 가야 가장 덜 붐빌까? 나는 압구정동에 있는 핫플레이스도 가고 싶고, 성수동에 있는 핫플레이스도 가고 싶고, 부산 기장에 있는 핫플레이스도 가고 싶은데,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핫플레이스도 가고 싶은데, 언제 가야 가장 덜 붐빌까? 이제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아니, 데이터가 있나? 요게 먼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제 궁금증이 아무리 유의미한 궁금증이라 한들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자, 구글에서 데이터를 찾아보면 웬만한 건다 나와요. 구글에서 제가 검색한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이 서울 시간대별 인구 데이터였거든요. 지금 한번 같이 검색을 해봅시다. 서울 시간대별 인구 데이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라고 뜨죠.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분석했을 때에는 이렇게 바로 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란 사이트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더니 이렇게 검색 결과 메인에 바로 뜨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 한번 클릭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맞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러니까 일일 평균 생활인구가 나와요. 서울밖에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서울을 해보고 나면 다른 광역시에 확대해서 적용하면 되니까 전 서울에 국한된 인구 데이터라 하더라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생활인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 서울시랑 통신사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추계한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폰 통신 데이터를 이제 기준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 집계구 단위가 있고 행정동 단위가 있고 자치구 단위가 있죠. 이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하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데이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이 행정동 단위의 생활 인구를 선택을 했어요. 자치구 단위는 너무 넓고요. 뭐 강남구, 양천구, 뭐 혹은 도봉구 이런 25개의 구 단위인데 조금 더 범위가 좁아야 될것 같아서 요거 두 개를 비교하다가 행정동 단위의 서울 생활 인구를 선택을 했고요. 한번 내국인 데이터 한번 볼까요? 이 행정동별 서울 생활인구 내국인을 보시면요. 되게 재밌어요. 기준이 되는 일자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동 코드가 있네요. 행정동 코드는 뭐냐면, 서울에 굉장히 많은 행정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천구에도 신월동, 신정동, 목동, 이런 행정동이 있는데, 그 행정동이 이렇게 코드로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8자리의 코드가 각각의 행정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생활 인구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첫 행을 보시면 이거는 2021년 2월 21일 0시에 1111-0515라는 행정동에서 총 14,725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수점 붙는 게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구가 소수점이 될 수가 있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요 서울 생활 인구 사이트에 보시면, 이게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측한 인구수이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차 범위는 크지 않아서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이 사이트에 직접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니까 믿어도 되겠죠? 자,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다른 행정 코드 1111-0530이라는 행정동에서는요, 총 생활 인구수가 13,641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여러 위치에서 몇 명이 있었는지가 이 데이터에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으로 조금 넘겨볼게요. 자, 바로 옆에 보면 남자 0세부터 9세까지의 인구, 그 다음 칼럼은 남자 10세부터 14세까지의 인구, 그 다음 칼럼은 15세부터 19세까지의 남자 인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 남자 인구가 연령별로 나와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 한번 보면, 네, 남자 70세 이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남자의 연령별 인구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자의 연령별 인구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 0세부터 9세까지, 여자 10세부터 14세까지 이렇게 해서 여자들의 연령별 인구도 바로 다음에 계속 되는데요. 마지막 쭉 가보면 여자 70세 이상까지 하고 이제 끝납니다. 데이터 행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개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가로로 표현되는 데이터 항목들 있죠. 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돼.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최신의 데이터를 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019년도 12월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해볼게요. 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이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있죠? 요거를요, 제 코드 같이 다운로드 받았던 그 폴더, 여기에다가 쏙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열고 있는 11장 핫플레이스 프로젝트와 그리고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이 파일이 같은 폴더 안에 있게 되죠? 이렇게 같은 폴더에 위치시키셔야 번거로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한번 파일 열어볼까요? 자, CSV 파일은 comma separated values라고 해서 콤마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파일이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표 형태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으로 열기에서 엑셀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용량이 커서. 네, 지금 저는 엑셀 파일이 떴는데요. 잘 보시면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겠죠? 그 데이터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월 1일이 끝나지 않아요.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정말 이 정도로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콜앱에 업로드 시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피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위에 볼까요? 헤더가 잘 나와 있어요. 헤더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만 데이터 분석할 때는 요거 건너뛰고 요두 번째 행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방금 사이트에서 봤던 총생활 인구수, 남자 0세부터 9세, 요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아, 요거 2차원 리스트로 표현되면 이게 로우 몇이겠다. 여기는 로우 몇이겠네?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 데이터가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행정동 코드는 알아요. 근데 이 행정동 코드가 어떤 행정동인지를 모르는 거죠. 1121-5710. 이 행정동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행정동이냐? 양평동이냐? 아니면은 압구정동이냐? 아니면 역삼동이냐? 이걸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행정동 코드와 이에 해당하는 행정동 이름. 그러니까 이걸 행정동 명이라고 하거든요. 행정동 명이 같이 표현된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파일도 있습니다. 어디에? 같은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홈페이지로 다시 올라가서요.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보고, 이 서울 생활인구 요 화면으로 다시 왔어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행정구역 코드 정보 보이세요? 요거 한번 클릭해 봅시다. 네, 그럼 바로 다운로드 받아지거든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시트가 뜨는데, 이거는 뭐, 우리에게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UIP 코드가 아니라 첫 번째 시트에 있는 행정동 코드입니다. 행정동 코드. 네, 화면을 좀 확대했고요. 지금 잘 보시면, 통계청 행정동 코드와 행자부 행정동 코드,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아니, 행정동 코드는 무조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난 볼까요? 통계청 행정동 코드는요, 여러분, 몇 자리예요? 딱 보니까 다 7자리예요. 행자부 행정동 코드는 몇 자리예요, 여러분? 다 8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코드가 7자리인가 8자리인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8자리 코드를 사용합니다. 네, 1521-5710. 요 8자리죠? 밑에 보시면 다 8자리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 데이터에 활용된 행정동 코드는 통계청이다, 행자부다, 행자부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는 있지만 사실상 사용은 안할 거고요. 행자부 행정동 코드, 이것만 사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자부 행정동 코드에 해당하는 행정동명이 나오죠.
서울 종로구만 해도 벌써 많은 행정동이 있네요. 중구에도 되게 많은 행정동이 있군요. 그래서 이 행정동 코드를 우리가 일일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궁금한 행정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있는 행정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정동을 삼청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 삼청동에 있는 핫플레이스 갈 건데 이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가 궁금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청동을 입력해요. 그러면은 이 삼청동에 해당하는 행자부 행정동 코드 8자리를 알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코드 11110540 요거를 우리가 알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려는 시간대에 11110540은 사람이 얼마나 많니라고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두개 파일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행정동을 입력한다. 그러면 행정동에 해당하는 행정동 코드를 찾는다. 그 코드를 바탕으로 이 인구 데이터 파일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이 파일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CSV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변경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파일 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파이썬 파일 있죠? 11장 실습용 핫플레이스 프로젝트 파일. 그거 있는 위치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했고요. 한글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행정동 코드 언더바 맵핑 정보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영어로 바꿔줍시다. 동 언더바 코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행정동에 코드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라고 하고요. 자, CSV로 바꾸는 방법은요. 밑에 있는 파일 형식 있죠? 요거 지금 엑셀 통합 문서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CSV UTF-8 쉼표로 분리.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CSV 쉼표로 분리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 시스템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그것만 있다면 그냥 CSV 쉼표로 분리해 주셔도 되고요. UTF-8까지 포함되어서 표현된 게 있다면 요거를 클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장. 자, 여러 개의 시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통합 문서를 선택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 유입지 코드 시트가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 우리 필요 없잖아요. 괜찮다. 요거 지금 활성 시트만 저장한다. 라는 의미로 확인 누르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동 언더바 코드 .csv 잘 표현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데이터 파일을 수집하는 것까지 잘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정리를 하면서 해볼게요. 인구 데이터는 이제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쓰는 거죠. 생활인구. 내국인 데이터를 씁니다. 언제 거? 2019년 12월 거. 자, 행정동 코드 데이터. 이것도 우리 포함해야 되는 건데, 행정구역 코드 정보라는 거를 쓸 거고요. 요거는 동 언더바 코드로 방금 우리가 변환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핫플레이스라고 하면 이제 그 정확한 위치, GPS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표에 해당하는 생활인구가 나오는 게 낫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 너무 좋지만요. 그런 데이터가 없었어요. 제가 책에 그 상세한 과정을 서술을 해놨는데,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주어진 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좁은 범위의 인구 데이터인 행정동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 행정동 데이터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 디저트 가게, 어디 어디 맛집의 인구,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그 맛집이 포함된 행정동의 몇시 인구, 혹은 주말 인구, 혹은 주중 인구,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